자, 다음 세로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, 정말 아깝어. 새득 지었는데, 풀버드. 잘 따라오네. 이거는 마우스 포인터 숨기기를 하면 안 되지. 보여야 되니까요. 가보자.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.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될것 같아. 먹을 거좀 챙겨. 아, 뭐야. 혹시나 모르니까. 됐어. 가보죠. 정말 많이 만들었다. 농장에 100개니 뭐.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. 다음 세계 갈 때는 어드벤처는 4개인가 뭐 가지고 갈수 있는데, 이 크랩프스 가방 얻는데 되게 힘들었는데. 그러니까 말이야, 이걸 다 버리다니 참 아까워 아까워. 하지만 Let's go. 유 서바이브 612 데이 이스케이. 다음 세계 갈 때. 캐릭터를 다른 걸로 정할 수가 있구나. 뭐 그대로 가져 뭐. 여기서 어이없게 죽으면 처음 뽑으면 힘들잖아? 뭐, 야! 나다 가지고 뭐 가져갈 수 있잖아! 가져갈 수 있잖아! 아, 다 가지고 올 걸. 아, 뭐야? 오! 다 가져갈 수 있잖아. 야, 이럴 수를 넣을 수가. 야, 먹을 게 없어, 이러면. 당근.
다시 못 들어가요. 이게 강제 종료하면 세이브가 안 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해볼까? 잠깐만. 루피님 어서 오세요.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지나갔어, 이미. 야, 나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냥 대충 온 건데. 제길 빌어먹을 젠장, 제길 빌어먹을 젠장. 머릿속에서 제길 빌어먹을 젠장만 머릿속에서 가득한, 한가득, 한가득. 예, 넘어갔는데. 아, 이거, 그, 물품 가져갈 수 있는데. 예, 못 가져간다고 해서 그냥 왔거든요? 근데, 알고 보니까 다 가져왔어, 지금. 가방도, 크램프스 가방이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. 그냥 대충 왔거든. 야, 먹을 거라도 좀 가져올 걸, 진짜, 와. 너무하다, 너무해. 크램퍼스 가방이 넘어온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. 일단은, 예. 뭐 있는 거 써야죠. 근데 확실히, 이, 뭐, 기본으로 가지고 다녔던 게, 여행 물품이다 보니까, 이제 집만 만들면 되는데요. 아, 집이야, 이제 내살 곳. 살 곳을, 정해서 일단 버팔로를 찾아야 돼. 나의 친구 버팔로. 아, 이것도 잠 거미줄 몇 개지? 거미줄도 18개밖에 없어. 밧줄, 밧줄. 진짜. 진짜. 내 연료들. 초반에 연료를 쓰죠. 이럴 수가, 진짜. 오! 부활 포인트! 야, 그나마 다행. 부활 포인트. 부활 포인트 찾았으니까, 예, 한 번은 그래, 죽어도 저기서 태어나겠죠?
이게 불모지인 것 같고요. 일단 예 주변에 그러니까 살 곳을 정해놔야지 빨리. 어? 지금 이 소리는 눈알탱이 나올 것 같은데? 잠깐 통나무가부. 아 통나무가부수로 아 나 지금 에너지 채울 만한 게 없어가지고 싸우면 안 돼. 도망가야 돼. 이 산 그 사이클롭스인가 뭐 걔 나오는데? 빨리 살 곳을 찾아야 돼. 그 버팔로를 찾아야 돼. 버팔로. 야. 자. 도구도 하나도 없구나. 텐타클 무기도 안 가져오고. 야, 나 무기 진짜 무기 창고로 쌓아놨는데 막 몇십 개. 무기 가부 막 고대 가부 그 세트로 막 몇십 개 쌓아놨는데 어 이건 어디로 갈까? 일단 워물 하나 찾아놓고요. 지금 쓰면 안 되겠지 정신력 때문에. 사이클롭스 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. 텔레포트를 해서라도 도망가야 돼요. 지금 예 95% 남았으니까 어 동굴이다. 아, 크램프스 가방을 그나마 있는 게 다행이지. 적었는데 시간 많이 걸렸거든. 아, 근데 이게 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. 윙 하는 게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버팔로 가다 어디 갔냐? 아 버팔로 언제 나올지 몰라서 뭘 하질 못하겠네. 버팔로래 참. 사이클롭스. 어 벌써 저녁이 다가오고 있어. 돼지왕도 찾아놔야 되고. 야, 나 거짓돼서 한 순간에 부자에서 거짓되는 거 한 순간이야. 먹을 것도 없는데. 나 배고프네. 자, 벌꿀 찾아놨고요. 이 맵이 예, 그다지 큰 것 같지 않은데? 어, 저 뭐야? 웬 자 띵 하나 찾았고요. 크랙 띵 이거 진짜 다음 세계에 갈 때 필요한 물건이죠. 아, 예, 그건 아닌데. 뭐, 사례님은, 예, 사례님이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.
이 소리 그 소린데? 동굴에서 소린데? 동굴에서 있다는 소린데 저거? 자, 딸기라도 많이 가져가야 돼. 그래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일단 여행을 하려면 그 먹을 거를 좀 예, 바리바리 쌀을 구워야 되잖아. 자, 꽃도 많이 주워놔요. 근데 칸이 없다.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정찰을 마치기 위해서 저 막대기는 버리면 안 돼. 빨리 버팔로를 찾아야 돼. 버팔로하고 돼지왕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.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위치를 선정 잘해야 돼. 그 중간쯤에 일단 버팔로 근처, 그러니까 너무 근처는 아니고 이제 살짝 근처. 땅근. 나중에 끝까지 안 가보면 나중에 맵 보면 헷갈려. 저기 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끊어놔야 돼. 아, 여기는 헷갈릴 일이 없겠구나. 당근. 다시 밭도 만들고 일구고. 오오오. 안녕 거미들, 너희들 집도 들어 좀 이따가 올게. 많이 무럭무럭 자라거라. 나중에 집 들어 올게. 아직 두 칸밖에 안 돼요. 어린애들이야. 무덤은 뭐 보석 같은 거 나오죠. 근데 저 무덤 파면은 정신력이 떨어져서 초반에 하면 안 돼. 자. 돼지 집이 하나 있네요. 여기도 돼지 집이, 돼지 마을은 아닌 것 같고. 그냥 돼지 집 몇 개나 그냥 있는 것 같아. 저거 부실 필요가 없어. 그, 부활 지점에 돼지 머리 있는 걸로 부셔가지고 돼지 집 만들면 되거든요. 쟤네들 일부러 굳이 죽일 필요가 없어. 리글님 어서오세요. 나 배고파. 자, 먹을 거 빨리 구해야 되는데. 여기 자 워몰 하나 더 추가. 이런 거 있죠, 이런 거. 그린 머시룸. 저거는 색깔은, 그러니까 녹색이 가장 좋은데, 구워 먹으면 정신력이 차서. 근데 저거는 삽으로 파야 돼. 나중에나 하죠. 잠깐만, 돼지 집인가? 돼지 마을인 것 같은데? 돼지 마을, 돼지 킹! 킹! 야, 킹 어디서 킹? 아, 킹 찾았어. 안녕 킹? 내가 왔다. 우리 거래를 살짝 좀 많이 해보자 좀 이따가. 야, 너 이것도 먹니? 아, 이건 안 먹는데. 괴물고기는 싫어하나봐. 먹을 게 귀한데요. 레전님 어서오세요. 오! 빠뚤이잖아.
밧줄을 가져다 뭐 쓰지? 아 지금 꽉 차가지고. 근데 그러니까 마땅히 꼭 필요한 지금 그게 없어요. 자원은 가방을 갖고 와서 다행히 그나마 기본제도 있는 가방은 조금 원래 이런 거 막 차고 넘쳤잖아. 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상자에 가득 차고 막 바닥에 버려놓고 막 그랬잖아. 갑옷도 막 몇십 개 입고 막 그랬는데. 잠깐만. 살짝. 잠깐만, 저 돼지킹. 아, 그래도 한번 맵은 전체를 밝히죠. 그게 좋아. 정신 건강의 이로. 여기는 늪지에 오면은 뭘 집을 생각을 하면 안 돼. 무조건 그냥 튀어. 뭘 하려고 하지 마, 튀어. 아, 그거 참 집단 구해야 되는데. 구해놔야 되는데, 참. 자, 냉장고 부품인 기어 얻을 것도. 자, 이렇게 거미줄에 둘러싸여 있는 곳은 끝을 보고 끝에 부분으로 이동하면은 이속이 안 떨어지죠. 갈대 이거 구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네. 야 이거 쟤 좀 쟤 버려. 갈대는 좀 구해가야 돼. 8개 많이는 아니고 약 8개만 구해가면 돼요. 초반에. 근데 갈대 뜯다가 죽는 수가 있지. 그러니까 잘 뜯어야 돼. 오오오. 아니 안녕. 야 니네들끼리 싸워. 그래 아유 잘 싸운다. 자 여기 위치 확인해 놓고요. 여기에 나중에 오면은 텐타클 무기가 수두룩하니 떨어져 있을 거예요. 이거만 집어서 그냥 가면 되죠. 일부러 싸울 필요 없이. 이 게임 뭐 경험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. 자 이쪽도. 근데 여기보다 저 위쪽이 더 많을 것 같아. 야 우리 따라오지 마. 어? 야 끝까지 따라오지 마. 진짜 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? 예 알겠습니다. 자 조심조심 하고요. 여긴 뭐야? 가운데 뭐 있나? 없는데? 야 여기 버섯. 야 기억해둬요. 우물 두 개 옆에 버섯. 녹색 버섯이에요 저거. 나중에 동굴 갈 때 저거 뜯어다가 예, 구워가지고 가면은 괜찮죠? 예, 여기서 뜯으면 안 돼. 위험해. 위험. 오, 안 돼! 맞을 뻔했다, 맞을 뻔했다. 자, 이거. 이것도 파가지고 키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, 이게 뭐 키우더라. 사카타 파가지고 눕지다 만든 다음에 저거 넣으면 잘 자랄 텐데. 심지를 못해요. 자, 하나만 더 구하고. 눕지다 나가기 전에, 하나만 더 구하면 되겠지? 또 뭐야? 오, 맞을 뻔했어. 가만히 있다가. 조심조심. 자, 텔레포트 봉은 있으니까, 위험할 때 순간이동하면 되는 거. 야 여기도 뭐야? 여기도 머신은 되게 많은데? 여기 어디냐? 아까 머신룸 있던 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. 자 기억. 자 하나만 더 뜯고. 자 꼭 8개만 있으면 돼. 더 이상 필요도 없어. 많았으면 뭐 좋긴 하지만. 랄랄랄라라. 빨리 버팔로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.
보름달이 다 돼가고 있어요. 게다가 보름달 되면은 돼지들이 늑대로 변하거든요. 변하죠 단체로. 그때 또 돼지도 피해 다녀요. 게다가 그 늑대우리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도망갈 수는 있지만 귀찮죠. 왜 동굴에서 나는 소리가 뭐지 계속? 야 늪지대가 왜 이렇게 높냐 여기? 아 진짜 너무 넓은데? 이거 지금 몇 프로? 27% 연료 한번 줘야겠어요. 예, 밝아지면 연료 한번 주죠. 오, 늪지대 빠져나다. 나 연료 줘야 되는데, 어 늪지대 또 있어. 왜 버섯이 되게 많네. 이건 뭐 무슨 버섯이야? 그림인데 이것도? 자 이쪽 데즈킹 있는 데에서 멀지 않군요. 꽃 뜯어가야지. 꽃을 왜 이렇게 뜯어가냐면 저게 나중에 비료가 돼서. 어 저기도 띵 있는 것 같은데? 아 밧줄이구나. 아, 나 또 배가 엄청 고프네. 아, 나 먹을 게 너무 없어요, 지금. 아,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? 아, 지금 초원지대가 먹을 게 많은데, 풍부한데, 초원지대를 지금 지나쳐온 게 없죠, 초원지대가 거의. 이런 숲지대하고 그런 데는 별로. 야 뭐 맵이 있다고지? 아니 맵이 있다고지? 자자자 딸기 야 이게 이 길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쪽으로 간 건데 그런데 초원지대가 없어요. 그럼 너무 멀어 지금. 아 여기 맵이 안좋아요. 맵이 개판이야. 자 위쪽으로 가보죠. 아 여기 한바퀴 그냥 돌자. 시네건님 어서오세요.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 그냥 끝까지 돌자. 그건 모르겠고요. 스퀘어 전 거예요. 할로윈 데이 때. 예, 할로윈데이 기념 스퀘어판이 나왔었죠. 공포스럽게.
어? 야, 지대로 집어. 야, 먹을 게 지금 너무 없는데. 아, 초원 지역이 안 나와. 숲지역만, 숲지역, 늪지역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. 따먹을 게. 파먹고, 당근 파먹고, 딸기 따먹고 그래야 되는데. 초반에 먹을 게 그게 제일, 네. 어, 야, 비교. 자기, this my space. 여긴 내 공간이야. 오지 마. 자, 여기서 3일째 밤이에요, 지금. 정신력이 뭐 마땅히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일이 없긴 하지만. 버섯이 또 보강 기간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. 어느 정도는 돼서. 오, 딸기. 초원 지역이 나왔어요. 근데, 그럼 뭐야? 꽃이 되게 많은데? 저기에서 나비 나오면은 나비 잡으면 되겠는데? 아이, 뭔 소리야. 먹을 걸 구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구해놓는 게 좋아. 오! 이거 거미가 많아요. 여기 짜증나게 거미가 많네. 숲 지역에는 예, 거미가 많긴 하지만 그 돌 지역하고. 어, 너무 많은데? 거미판인데? 아, 이거 상했다. 나중에 구워먹죠. 스파이더 킹을 죽이면 스파이더 모자를 주죠. 정신력을 대박 떨어뜨리지만 주변에 있는 거미가 다 자기 편으로 변하는. 비도 온다. 와, 씨. 비 오면 정신력 엄청 떨어지는데. 비 오는 날 전투하면 안 되죠. 어? 딸기. 여기 돼지집이 이상한데? 여기도 돼지킹 있나? 일단 딸기는 많으니까 딸기 다 따가야지. 어? 저건 내 연료 아니야? 뛰자. 온몸을 던져. 뛰자. 아이고, 딱 붙었네. 거미줄 16개니까 일단 텐트 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근데 초원 그 지역은 없네. 하룻밤에 지금 한 20% 쓰네. 야, 이렇게 가다가 눈깔지팡이 얻었으면 좋겠다. 눈깔지팡이도 초반에 그 왔다갔다 하면서 재료 모을 때 되게 좋거든요. 물론 크램프스 가방이 있긴 하지만
잠시만요.